자, 그리고 아까 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속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조금 짙은 색으로 한게 이제 통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통합적으로 심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 수립,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계획을 하고 이제 전반적인 방향 설정을 하는 거고, 정비 구역 지정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는 이제 정비 구역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겠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한 번에 통합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지정하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니까 빨리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절차가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게 되겠죠.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조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 단계, 이제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가 획득하고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인가 획득을 하는 요 사업 시행 인가하고 관리처분 인가, 이것도 이제 통합 처리로 하게 되고, 그다음 착공, 그러니까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하면서 공사 완료하고 이제 최종 승인. 나는 요 과정이 정비 사업의 과정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의 절차. 그러니까 뭐 보통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뭐한 14년, 15년 정도 걸리는 거를 한 9년, 뭐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라는 이런 방향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 걸리는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걸린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제 좀 길게 늘어뜨리면은 14개를 5개로 한다. 한 14년 정도 걸리는 거를 뭐한 10년 이내로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속도를 올리게 된다면 공사비 인플레이션도 단축이 되는 기간만큼 올라가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늘어나는 뭐 사업 비용들,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단축되는 만큼 비용이 줄게 된다면, 조합원들을 좀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 재건축 안에서도 지금 조합 설립 동의율도 75에서 한70%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법 제정을 해가지고 뭐 이제 사업들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쨌든 뭐 긍정적인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항상 시장에서 항상 부족하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뭐저 역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한 번의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또 투자로 접근한다든지 내집 마련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그런 과한 상상은 이제 장기적인 청사진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안에서 합리적인 그 과정, 그다음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야지 뭐 후속 대책도 계속 나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변화를 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아파트에 대한 그 공급, 요것도 아까 다뤘었잖아요. 비아파트에 대한 문제들. 이게 비아파트라는 게 주거 사다리 역할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비아파트에 대한 그 인허가 착공이 최근 10년 동안 4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규모 빌라 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아파트 인허가가 35.8%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비아파트를 외면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전셋값들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역전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아파트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꺼려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거래도 한12%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들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빌라에 대해서 신뢰 회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종 혜택들도 주게 되고, LH에서는 신축 든든전세, 이제 매입을 뭐 나중에 하게 되겠죠. 그래서 2025년까지 11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공급을 한다라고 하니까, 요 물량들 보시다시피 지금 뭐 1만 8천 가구, 1만 7천 착공 같은 경우도 장기 평균 대비해서 한26%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장기 평균 대비했을 때한14%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네요. 뭐 준공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천 가구 정도 되는데, 장기 평균 대비했을 때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허가도 10%니까 뭐 뒤로 갈수록 더 물량들이 더 부족한 게 나타나죠. 장기 평균 대비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하면 취득세가 기존에 한20% 정도 감면을 받았었는데, 이거 한30% 정도 확대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그런 신호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8 부동산 대책, 비아파트 시장도 한번, 중요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정비 계획에 대한 통합 처리, 요 내용들도, 살펴봤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